4월 3일 울려 퍼지는 총성 쉴 틈 없이 계속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들어오는 곳은 없고 천막은 사람들을 덮고 총구가 눈앞에 들이닥쳐 한선 전체가 피바다 곳곳에 시체더미 헝클어진 게 마치 거미 줄 이런 비극이 다 잊혀져 머릿속에서는 지워져 제주 작은 땅의 큰 비극 하늘만 기억하겠지 진짜 동백꽃의 의미 적어도 우린 아니. 적어도 오늘 아니. 적어도 지금은 한쪽 가슴 파겐 동백꽃을 달고 이 작은 목소리로 뱉어 그날이 잊혀지지 않게 사람들의 추모가 하늘에 닿게 누군 잊어버리지 누군 잊어버리지 제주 땅을 밟고 말이지 땅을 밟고 말이지 사삼 모두가 잊어버린 사상 곳곳 어딘가에 묻혀진 그들의 잔상 누군 잊어버리지 누군 잊어버리지 제주 땅을 밟고 말이지 땅을 밟고 말이지 사삼 모두가 잊어버린 사상 곳곳 어딘가에 묻혀진 그들의 잔상 사계절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곳, 전 세계가 사랑하는 보물,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곳곳엔 눈물겨운 아픈 역사가 스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마을 옆 작은 돌무더기, 오름과 동굴, 산과 들, 그리고 바다. 곳곳에 4.3의 아픔이 스며 있습니다. 이런 4.3 유적지가 제주 전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주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자 4.3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7년 3월, 당시 13살이었던 문정열 할머니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그 3.1절 기념 행사인데 그때는 이 북구민 학교가 그런 대로 뭐 제일 좀 넓은 공간이라고 해서 여길 택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을 그 행사 참가한 인원이 막 역사 이래 그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동원돼서 왔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왔어요. 아 정말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프레임까지도 꽉 차 있고 사람들도 그냥 막 꽉꽉꽉 차 있지 여기 공간이 없었어. 그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 그때 예기치 않던 사고가 났습니다. 기마 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수습은커녕 사과도 없이 사라지는 경찰을 성난 군중들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런 충격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갑자기 그냥 앞에 가던 그 앞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그냥 하여튼 도망치는 거죠 말하자면은 뒤로 밀려오는데 그 기들이 그 흔들리는 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관덕정을 물들였던 수천의 함성과 그 함성을 앗아간 총성. 그 사고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6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3.1절 발포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고. 그때만 해도 참혹한 역사의 시발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섬을 떠났습니다. 1948년 10월 11일, 정부는 5km 이상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이는 폭도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을 내리고 11월부터 초토화 작전을 실시합니다. 초토화 작전,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없애는 무서운 섬멸 작전입니다. 폭도를 색출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듬해 2월까지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인 3만 명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됩니다. 어린이 둘 가지고 여섯. 아방도 죽고 누님들 죽고 아들 하나 죽고 거기서만 네 명 죽고 많이 죽은 집인 일곱 사람 꼬장 죽어서.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막내 동생 그 이완영 씨 가족 부인 애기들. 집집마다 다 힘쟁이도 가냐니 다 집집마다 안. 한 사람이라도 아니 죽은 집이 없어. 이것은 그 실제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새싹 트는 들판에 마소 몰면서 총달새가 부르는 봄 노래에 진 달래 꺾으면서 놀았던 것도 지금은 모두 다 꿈 같구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완순입니다. 저는 사삼을 9살에 꺾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어린 시절 저는 꿈 많고 호기심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사삼이 저희 꿈도 인생도 다 가져가 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 열린 유엔 사삼 심포지엄에서 증언에 나선 고완순 할머니. 어린 시절 겪었던 그날의 일은 평생을 두고 할머니를 괴롭혀왔습니다. 1949년 1월 북촌마을에서 있었던 대학살 사건. 극적으로 살아남은 할머니는 그날을 힘겹게 증언합니다. 도관에 든 쥐모냥, 그날 군인들은 우리 모두를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운동장으로 쏟아지는 총알을 피해 어머니는 3살 난 남동생을 등에 업은 채 저보다 6살 더 먹은 언니의 손과 제 손을 잡고 땅바닥에다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다다닥 다다닥 계속되는 총소리
울부짖는 아우성 죽지 않으려고 이리 몰려갔다 저리 몰려갔다 개처럼 운동장을 기어다니던 사람들 나는 지금도 홍탄발 앞을 지날 때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 더미가 떠오릅니다 죽음이 공포에서 눈부시게 반짝거렸던 붉은 피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한날 한시 북촌 마을 주민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튿날까지 400여 명의 주민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 소녀의 꿈도 삶도 송두리째 사라져버렸습니다 팔순의 그녀에게 남은 단 하나의 소원 그것은 4.3의 진상 규명입니다 할머니가 되어버린 제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이 설립 취지에 맞게 미국이 4.3의 진실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영영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할머니는 두렵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니까요 4.3의 진실을 밝히는 것 할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4.3을 겪은 이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그 기억을 지워야 했습니다. 기억의 자살,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면 살 수 없던 70년이 넘는 세월. 가족에게조차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향신입니다. 오늘은 4.3 유족이자 후유장애인인 저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당시 7살이었던 김현옥 할머니. 어느 날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불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맨발로 숨을 곳을 찾아다니던 그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돼 온 가족이 바다에 수장당하고 할머니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 대해 몰랐던 게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모르셨더라고요.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 세 글자를 써주셨던 2년 전 그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 머리에 애기 주먹만한 움푹 파인 상처가 있는데요. 그게 4.3 후유 장애였다는 것도 작년 4월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고기를 안 드세요. 부모 형제가 모두 바다에 떠내려가 물고기에 다 뜯겨 먹혔다는 생각 때문이었대요. 어릴 때부터 꼭 참으면서 멸치 하나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도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지금도 바닷물 잘락잘락 들이쳐가면 어멍이 형 아방이 우리 연호가 한몽 두팔 벌려 나한테 오는 거 닮아. 그래서 나도 두팔 벌려 바다로 들어갈 뻔했죠. 할머니의 바다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컸던 그 공포. 그 기억을 안고 할머니는 홀로 거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4.3 당시 숱한 이들이 산에서 바다에서 눈밭에서 이유도 모른 채 쓰러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4.3은 뜻있는 지식인들에 의해 조금씩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1 제주인 소설가 김석범이 쓴 최초의 4.3 소설 까마귀의 죽음을 시작으로 4.3의 역사는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서서히 걸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시대에 저항하며 4.3을 알려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금기의 역사였던 4.3은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정부의 공식 사과. 이 한마디를 듣는데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공식 사과 이후 4.3 위령제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4.3 진상규명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울분과 통곡으로 얼어붙었던 4.3의 역사. 70주년을 넘어서며 처음으로 화해와 상생의 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오래도록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알려준 분들이 있었기에 4.3은 깨어났습니다. 12월 8일 날 오후 3시경에 갑자기 추락이 되어가지고 제주경찰서까지 왔거든. 재판장에 들어가 보니 군대가 그 재판장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어. 말하자면 여기저기 보초를 완전 무장하고 보초를 사고 있었거든. 탐사병이 앉아 있었고 검사 논문은 제주도 사람은 사돈의 팔촌이라도 폭도하고 관련됐으니까 이 사람들 엄벌이 처벌해라. 제가 그때는 그 말할 때 다 죽이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구만. 피고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분도 없고 그대로 거기에서 재판장이 재판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물리를 하기 때문에 해녀 모집을 한 거지. 물 그때 한창 배워갈 때 주물질을 집으로 찾아와서 불러내가지고 마당에서 또 도장을 찍어간 것 같다. 인술자 따라가려고 도장을 찍은 거지. 나는 우리는 막 들떠서 언제면 육지 갈 생각만 했지 이렇게 진역살이 갈 생각을 했었겠지. 내가 심하다가 총살만 안 해주면은 이것이 행복을 알아서 그때는 앞에서 탕탕 이렇게 포석줄 묶어가지고 요디쯤 5분쯤 5분이 뭐야 3분쯤 있으면 총소리 팡팡하면 다시 그제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때 가서 죽여보니까 어때 그분은 얼떨떨해서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때릴 건가 내쫓아볼 건가 이런 마음에서 왔지. 석방해서 즐겁긴 즐겁는데 사회에서 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1999년 2500여 명의 명단이 적힌 4.3 수형인 명부가 발견됐습니다. 4.3 당시 14개 형무소에 수용됐던 이들.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들의 아픈 이름. 이들 중 많은 이들은 한국전쟁 기간에 총살을 당하거나 돌아온 뒤에도 편견 가득한 사회적 시선을 감내하며 평생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소개령을 내리고 자 아리도 가면 죽을 거, 우리도 가면 위험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이제 살려간 것들이지. 무슨 뭐 총을 매가지고 무슨 상대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피란민으로 간 거예요. 피란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인지 알았게 뭐예요. 그 당시에 간 사람들은 촌에 따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 심어다가 혐주고 잡아 죽인 거예요. 솔직한 말이지. 4.3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가기록원 문서 수령인 명부가 당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던 명백한 또 하나의 증거자료인데 이 증거자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상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고 따라서 희생자의 명예는 왜곡됐잖아요. 희생자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령인 실태조사 또는 수령생존자의 조사 그리고 재심 소송까지 해야 될 충분한 이유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내야 했던 고통.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은 그 한을 어찌 달래야 할까요? 무정하게 흘러버린 동안의 세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역사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이날 4.3 역사에 특별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된 어르신들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네. 먼지를 받아가지 말고 와서 많이 써주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눈이 좋습니다. 앞으로 갑시다. 자,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제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70년 동안 감옥 갔다 왔다 했는데 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버지들한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내때 할머니는 어디서 살이 한 그 흔적이 남았다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서 그것이 제일 마음이 후련하고 기쁩니다. 정말 늦었지만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죄를 벗어났다. 너네들 다 나를 죄인으로 죄짓으니까 간친역 살았죠. 이렇게 인정했지만은 나는 이제는 죄가 없다. 나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 무죄 판결도 받고 하니까 명예회복도 되고 하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살아보려고 해. 하루라도. 모두의 염원으로 만든 제주 4.3 평화공원. 4.3의 역사와 진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곳에 눈에 띄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뉘어져 있는 4.3 백비입니다. 4.3은 아직 제대로 된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4.3 사건, 4.3 폭동, 4.3 민중항쟁. 수많은 이들의 한과 시대의 이념, 혼란이 이름들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4.3에 어떤 이름을 지어줄 건가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4.3.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제주 땅을 밟고 말이지. 4.3 모두가 잊어버린 사상. 곳곳 어딘가에 묻혀진 그들의 잔상. 누군 잊어버리지. 제주 땅을 밟고 말이지. 4.3 모두가 잊어버린 사상. 곳곳 어딘가에 묻혀진 그들의 잔상.